전자부품 제조업체 탐론 토탈 솔루션이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소재부품 장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인데, 제조업 공정 수직 계열화와 풍부한 해외 공급망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론 토탈 솔루션이 견고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기업 공개에 나섰습니다. 탐론의 지난해 매출은 5,139억 원, 영업이익은 29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6.5%, 78.3% 성장한 수치입니다. 고성장은 해외시장 성과가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법인은 플라스틱 OLED 생산을 시작하며 전체 매출 가운데 30%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높은 LG 의존도는 증명 과제로 꼽힙니다.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매출은 80%가 넘습니다. 탐론은 편중된 실적 구조와 관련해 매출처 다각화를 내세웠습니다. 최근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컨티넨탈과 456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탐론은 공모자금 300억 원 중 200억 원은 소부장 업체 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미 LG의 막강한 그 영업력과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좀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들과 경영권 인수 또 FI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속도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